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이온 2차전지 기술 중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본 동작에서 설명했던 배터리 기본 모형에서 시작합니다. 핵심 구성은 왼쪽에서부터 음극, 전해액, 분리막, 양극입니다. 이해를 위해 양극, 음극에서의 리튬이온 반응식을 다시 리뷰하시길 바랍니다. 양극은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산소, 코발트, 리튬 입자입니다. 실제 화학 반응은 화학식으로 주로 표현되므로 비전공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리튬이 이온화되고 나서 전해액과 이런 모습으로 결합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해액의 주성분 LiPF6 리튬염입니다. 리튬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리튬이온을 음극에 떨쳐두고 가는 모습입니다. 리튬염이 LCO 양극재와 반응하는 화학식입니다. 리튬이온의 이동을 위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 그라파이트와 결합을 하였습니다. 배터리를 만든 후 최초 충전을 하면 리튬이온과 음극이 최초 결합한 후에 특수한 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층을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고 부릅니다. SEI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SEI 층이 완성되면 음극적으로 리튬이온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전자는 나갈 수 없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SEI의 이런 기능은 최근까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고 연구 중인 과제입니다. 이 SEI 층의 기능이 향후 전고체 배터리 연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전해액을 통한 리튬이온의 이동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액의 구성 요소를 보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용매는 EC, PC, DMC, EMC, DEC, FEC의 솔벤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능성이 있는 첨가제를 믹싱한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극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LMO 그림인데요. 디스차지 상태가 최초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캐소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캐소드 액티브 매테리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NCM 구조로 층층으로 중간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리튬 코발트 산소입니다. LCO 구조로 세로로 보면 CBA, CBA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리튬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배터리 용량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양극재의 구성 형태입니다. 다음은 음극재 그라파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스차지 상태가 최초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애노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며 충전이 되어 리튬과 그라파이트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애노드 액티브 매테리얼이라고도 합니다. 음극재는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면이 0.142나노미터입니다. 층과 층 사이는 0.335나노미터의 갭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로 리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핑크색의 리튬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음극 그라파이트 속으로 리튬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분리막이 강조된 그림입니다. 스펀지 같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분리막은 얇은 비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세로로 자른 단면의 모습이고 표면을 샘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면은 PP, PE, P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방식 차이로 보면 건식에 의한 방식이 있고 습식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구멍 홀의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입니다. 앞부분에 보여드린 PPPPP 재질 위에 세라믹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 분리막의 열 경화성이나 강도를 강화한 제품입니다. 중요한 스펙을 보시면 배터리 내부 열 발생으로 분리막이 수축되면 양음극 쇼트가 발생하니 열 경화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께는 25, 30마이크로 수준으로 최근 용량 개선을 위해 계속 얇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것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명한 배터리 핵심 요소 중 양극재와 음극 SEI의 경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여 별도의 상세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